최근 인도네시아가 경악할 만한 소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입니다. 장보고 잠수함은 한국형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도입된 함정으로 과거 림팩에서 15만 톤급의 함정을 총 13척이나 가상 격침하였으며 2004년 림팩에서는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 15척에 달하는 적의 수상함에 대항해 장보고함 혼자 40여 차례 이상 가상어뢰를 명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보고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갖춰져 있어 SLBM 발사가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장보고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과거 동티모르가 독립할 당시에도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로서는 양국 간의 균형에서 호주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만약 호주가 이러한 전략 자산을 갖게 되면 인도네시아와의 사이에서 유지되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추가적인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문제는 여태껏 잠수함을 가지고 계속 말썽을 부리는 인도네시아가 이제와 손을 벌린다고 해서 한국이 잠수함을 팔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는 2019년 계약한 세 척의 잠수함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호주가 전략자산 무기인 장보고함을 도입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당국은 호주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호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보다 먼저 나서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이 동남아시아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는 어떤 나라도 수조원대에 달하는 잠수함을 수시로 약속을 어기는 인도네시아에 팔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받아야 할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를 현물로 납부해 자신들만 이득을 보려 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런 협잡질은 중국의 장기이기도 한데요. 인도네시아가 이를 그대로 따라하며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협잡질은 결국 자신들에게도 득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 약간의 이익은 될지 몰라도 자국 이미지 손상으로 원만한 국제교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을 손절한 후 독일 및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잠수함은 1,000톤급의 작은 크기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좋지 않고 귀찮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프랑스의 스코르펜 잠수함의 경우 척당 가격이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해 인도네시아가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비싼 데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프랑스산 잠수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러니 원만한 협상을 이루지 못한 것인데요. 여기에 계약을 방해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잠수함과 관련한 사건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고 수출을 해봐야 귀찮은 일만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출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 역시 과거 자국에서 있었던 잠수함 사고와 더불어 한국과의 계약에서 줄곧 문제를 일으켜왔던 행실 덕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자신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의 본격적인 한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진 방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TOC 분담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세 차례나 연기한 분담금 중 2,744억 원의 납부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방위나 경제안보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국에서 하나라도 더 뜯어가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해 연체금 납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자국의 경제 사정을 핑계 삼아 분담금 납부를 미루어 왔던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여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는 TOC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등쳐먹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국제적인 비난 여론과 K방산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상승한 한국의 위상과 같은 국제적 배경 등도 있지만 한국의 효과적인 대처도 주요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우세한데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요즘 인도네시아는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진 막대한 천연자원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면서
석탄과 주석, 동과 같은 주요 광물자원 목재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보유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과 세계 4위의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은 인도네시아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로 평가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신광업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자원산업 육성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배터리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원재료인 니켈을 토대로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허브로 만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테슬라에게 전기차 제조시설 건립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 있는 기업들과 향후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순 수출 외에도 전기차용 배터리의 생산 및 공급과 니켈 산업에 대한 본격적 투자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나라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며 그 같은 요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세계 4위의 인구와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를 중국을 대체할 다음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며 국민소득 역시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이나 나라가 올바른 성장을 하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성장세를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으며 나라 살림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지급해야 하는 미납금은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국 경제를 빌미로 분담금을 미루는 와중에도 프랑스와 라팔 도입을 계약하는 등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국과의 계약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계약 대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태로 글로벌 사회에서 신용불량 국가라는 낙인을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와 안보, 산업, 외교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입지를 확보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향해 보여주었던 태도는 신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일이 많아지자 그것이 한국에 했던 과거 행실 때문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분담금 납부 약속을 미루며 무시했던 T50을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입하자 더욱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약속했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한 수순으로 T50 도입 순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이 분담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별도의 혜택을 줄 거라는 얄팍한 계산으로 납부를 미뤄왔는데 K-방산이 날개도 친 듯 팔리자 자신들의 수가 통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것은 돈을 못 받은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결국 헐레벌떡 방안에 T50 연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인데요. 겸사겸사 중국과 일본까지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 약속을 얻어내며 나름의 실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아시아의 주요 강국들을 두루 방문하며 균형 외교를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약삭빠른 행보였으며 2024년에 다시 한번 대선을 노리는 조코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치적을 쌓기 위해 강대국들을 돌아다니며 자국 투자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난 섞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행보가 어떻든 한국으로서는 미이행되었던 계약의 진행, 즉 연체금 납부만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T50 미납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다소 찜찜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줄을 죄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은 전무후무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음 달에도 0.75%의 금리 상승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은 T50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와는 현저히 달라진 환율로 인해 한국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연 납부로 한국이 입은 손해는 무려 48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가 국가 간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의 행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세계에서 소외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즉, 다른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요. 약속을 밥 먹듯 어기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